자, 여기가 저희 집이 있는 동네고요. 저희 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지금 제가 들어가면 또 애들 아빠하고 놀자고 난리 날 거예요. 자,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도야, 도현아, 신서야.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게다가 두살 터울이다 보니 강철 체력이 아니면 감당 불가겠는데요. 우리 넘버원이서 넘버투 이도현. 안녕하세요. 넘버쓰리 이진서. 안녕하세요. 아, 잘했어요. 생겼다. 안녕. 출발. 개구진 아빠와 개구진 삼형제가 함께하는 조금은 격한 동네 산책. 금세 동네 전체에 삼형제의 웃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소야, 같이 진서 빨리 오세요. 진서 밟아. 이 동네 참 좋은 게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멀리 안 가도 되고, 보통 킥보드 타려면 공원까지 또 싣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마당에서 타도 되고 나오면 바로 타니까 그야말로 동네 한 바퀴입니다. 아빠 체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역시나 집에서 육아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서 타세요. 거꾸로 탈까? 자, 서울아. 제발! 올해로 5년 차가 된 귀향 생활. 일단 아빠와 아들은 만족스러운 것 같죠? 아빠 등에 기차 타. 자, 운전. 기차 치우치고 올라오거라. 서희야. 으야. 자기야. 으야. 자, 진서 도현 출발. 이봐, 열차 출발해. 그렇다면 서울 토박이인 아내에겐 밀양살이가 어떨까요? 공부라는 거는 이 각자 할 나름이지, 개인이 할 나름이지, 이게 어떤 환경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했고, 일단은 어린아이고 좀 이렇게 유년기 때는 좀 여유롭고 편안한 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에서 좀 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제가 좀 마음에 들었고 서우 아빠하고 같이 통했죠. 동네! 동네! 오늘도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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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들어가서 씻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출발! 여기잖아. 자, 문을 열어주세요. 부부의 오랜 논의 끝에 결실을 맺은 밀양행. 편리한 서울살이의 미련도 남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한 번 있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답니다. 이발도 아빠표, 삼형제니 뭐든 세배,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세 명을 동시에 깎으면 제가 거의 탈진합니다. 이게 깎는 것도 중요한데 머리카락 애들 입에 들어가죠. 떨어지죠. 위험하고 그걸 다 신경 써야 되죠. 근데 그걸 또 씻겨야 되잖아요. 애들 머리카락이 안 묻게끔 씻겨서 안아서 씻기고 세수를 하다 보면 탈진합니다. 자, 끕니다. 아, 손 물물어. 그럼 손 천천히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운트다운 해도 2차, 3차 몇 번 나와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11시 정도? 우리는 눈 뜨고 뭘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씻기고 밥 먹이고 하는 게 정말 애들이 잠들기 전까지는 풀인 거예요. 쉴 틈이 없이. 바쁜 스케줄로 쪽잠을 자야만 했던 연예인 시절보다 시간을 더 쪼개 살아야 한다는 아빠 이상인. 힘들만도 한데
만족감이 더 크답니다. 애들 하나하나 성향도 다 다르고 타고난 것도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한 명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회를 할 수가 없죠. 힘든 거야 당연한 거고 힘든 반면에 아이들이 주는 행복이 몇십 배 몇백 개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힘든 거야 당연히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